오늘도 중국 심천에는 활기찬 하루가 밝았다. 기상하는 예원이. 예원 씨 일어나셨어요? 네. 보통 몇 시쯤에 일어나세요? 저는 보통 7시쯤 일어나서 학교 갈 준비를 해요. 그러면 한국 시간으로 8시쯤인가요? 네. 중국과 한국의 시차 차이는 딱 1시간 차이이다. 중국이 한국보다 1시간 더 느리다. 어느새 학교 갈 준비를 마친 예원이다. 기숙사에 사는 예원이는 남들보다 빨리 등교한다. 이렇게 혼자 의젓하게 학교 갈 준비를 하는 예원이는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다. 예원 씨, 저쪽이 학교 가는 길 아니에요? 저 잠깐 자판기 좀 들려서 음료수 사려고. 기숙사 앞에 있는 자판기에는 뭘 많이도 판다. 터치가 되네요? 네. 결제는 어떻게 하세요? 결제는 중국 메신저 위챗에 있는 위챗페이로 결제를 해요. 위챗은 중국 내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앱으로 한국의 카카오톡으로 생각하면 된다. 위챗 내에서 메신저와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돈 결제, 표 구매, 인터넷 쇼핑 등 중국에 살면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앱이 한 곳에 담겨 있는 아주 실용적인 앱이다. 위챗페이로 음료수를 산 예원이. 이제 진짜 등교를 한다. 아침을 사러 다시 나온 예원이. 매일 아침 학교 앞에서는 다양한 아침을 팔고 있다. 정말 맛있어 보인다. 예원 씨, 네? 방금 뭐 사셨어요? 이거 중국 면인데 오늘 아침으로 먹으려고요. 뭐 특별한 중국 아침 같은 게 있나요? 당연하죠. 중국의 아침 식사 문화는 매우 발달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중국 사람들은 보통 만두, 빵, 면, 두유 등 탄수화물을 아침으로 많이 섭취한다. 맛있게 면을 먹고 있는 예원이. 학생에게 든든한 아침은 필수이다. 이채가 지금 막 등교한다. 이채도 예원이와 동갑이다. 이채 씨, 보통 학교 갈 땐 어떻게 등교하세요? 저 띠디 타고 등교해요. 띠디가 뭔데요? 띠디는 띠디랑 중국자 국내 콜택시 앱으로 중국에서는 콜택시가 매우 많고 이용하기도 매우 편리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교통수단 중 하나이다. 또 가격도 싸고 괜찮기 때문에 자가용이 없는 중국 시민들이나 외국인이 많이 사용한다. 해외의 우버 택시 서비스와 비슷하다. 근데 이채 씨, 네? 지금 늦으신 거 아니에요? 늦었다. 띠리가 먼저 즐거운 수업 시간. 예원이는 중국어를 배우고 있나 보다.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는 예원이. 영락 없는 모범생이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복습하고 있는 예원이다. 예원 씨 지금 뭐 하세요? 지금 중국어 팀시에 볼 준비하고 있어요. 중국어에는 한자와 병음과 성조가 존재한다.
병음을 읽어주시면 한자를 쓰는 것. 중국어로 듣고 쓰기, 즉 받아쓰기라고 한다. 어렵나요? 단어 좀 어려운데 한번 가르쳐드릴까요? 네. 찐텐, 찐텐이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찐텐, 찐텐? 무슨 뜻인가요? 찐텐은 오늘이란 뜻이에요. 오늘을 중국말로 찐티엔이라고 한다. 어느새 수업이 끝나고 맛있는 점심시간이 왔다. 학교에 있는 육교를 건너가면 학교 식당이 나온다.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먹을 점심을 고르는 두 사람. 이채는 마라탕을 먹으러 왔다. 각양각색의 재료들을 담고 있는 이채. 이채씨 지금 뭐 드시고 계세요? 아, 저 지금 마라탕 먹고 있었어요. 맛있으세요? 네, 엄청 맛있고 엄청 싸요. 중국의 물가는 기본적으로 저렴한 편인데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심천은 중국 내에서도 물가가 비싼 편이지만 한국에 비해선 아주 싸다. 대학가 식당에서는 25위안이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 예원이는 무엇을 먹으러 왔을까? 아마 마라 샴퍼를 먹으러 왔나 보다. 다양한 종류의 음식 재료들이 있다. 마라탕, 마라 샴퍼 외에도 어떤 중국 음식들이 있을까? 중국 음식은 전 세계에서도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하다. 중국 음식들은 보통 맵고 짜고 기름지고 자극적이다. 최근 한국에서 급격하게 인기가 많아진 마라탕부터 퍼거, 탄탄면, 마파두부 등 다양한 음식들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하교할 시간이다. 이채씨. 아, 네. 지금 집 가시는 거예요? 네, 저 지금 집에 가요. 그럼 예원씨는 어디 있어요? 정말 예원이는 어디에 있을까? 예원 씨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저 칼럼민이라고 하는 중국 길거리 음식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중국의 길거리 음식 문화는 말할 것도 없이 독특하고도 매력적인 음식 문화이다. 중국의 길거리 음식 노점상들에서 다양한 음식과 진정한 로컬 음식을 맛볼 수 있다. 이채씨. 네. 지금 버스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 네. 저 지금 하교하려고요. 평소에 이렇게 집에 가세요? 네. 저 버스 타고 집에 가요. 아. 중국 심천에는 학생들을 위한 버스카드가 있다. 이렇게 예원이와 이채의 하루가 끝나간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평화로운 주말. 이채와 예원이는 중국에서 어떻게 주말을 보낼까? 이채씨 여기가 어디예요? 아, 여기 OCT라고 Overseas Chinese Town인데요. 여기가 외국인도 엄청 많고요. 중국의 화교분들이 많아서 엄청 힙하고 예쁜 데가 많아요. 네. OCT는 말 그대로 심천의 화교성이다. 화교들이 모여 산 곳이었는데 지금은 외국인들 중심으로 거주지가 형성되어 있다. 한국의 이태원과 비슷하게 예술적인 건축물과 예쁜 가게들이 많다. 이렇게 중국의 현대적인 문화를 체험할 수 있으며 중국의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오는 핫플레이스이다. 이채씨, 여긴 어디예요? 아, 여기 제가 진짜 좋아하는 핫플레이스인데요. 피디님, 소개시켜드릴게요. 중국에도 엄청 이렇게 예쁘고 화려한 소품샵도 엄청 OCT 안에는 여러 소품샵이 있는데 화려한 가방과 의상 또는 아기자기한 기념품을 판다. 여기는 OCT 안에 있는 서점이다. 이채씨, 여긴 어디예요? 아, 여기 저희 동네 OCT 서점인데요. 엄청 힙하고 감성적인 게 많아요. 이리 와보세요. 서점 안에서는 중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서적부터 외국 책들까지 구경해 볼 수 있었다. 이번에는 중국 전통 음식 훠궈를 먹으러 유명한 음식집을 찾았다. 중국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는 훠궈는 중국식 샤브샤브라고 할 수 있다. 중국식 훠궈를 먹으러 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소스를 만드는 것. 이채씨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 저 지금 훠궈 소스 만들고 있었어요. 맛있겠죠?
중국에서는 이렇게 밥을 먹기 전에 식기를 차로 씻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식기를 소독하는 일종의 문화라고 한다. 허거의 특징은 펄펄 끓는 탕에다가 육류, 해물, 채소, 면류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먹는다는 점이다. 흔히 이렇게 두 가지 탕을 함께 주문하는 원앙 스타일이 일반적이다. 육수는 기호에 따라 담백하게 또는 맵게 선택해서 먹을 수 있으며 육류 또한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등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하다. 한 자리에서 산의 진미를 즐길 수 있다. 이번에는 예원이가 사는 해주로 가보자. 중국 해주시는 다른 도시들보다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또 색다른 장점들이 있다. 아름다운 야경과 자연을 즐기고 싶다면 해주시는 꼭 방문해봐야 하는 도시다. 고방산 꼭대기 전망탑에서 내려다본 해주시내 전경이다. 아름다운 호수와 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이곳은 수동가. 중국의 옛 시장 거리이다. 수동가 앞에 있는 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동강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밤에는 화려한 조명이 수동가를 꾸민다. 저녁에는 야시장이 열려서 야경과 함께 다양한 먹거리들을 즐길 수 있다. 중국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시장 거리를 더 깊이 체험해보자. 곳곳에 달려있는 빨간 홍등으로 중국의 춘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이 거리에서는 다양한 중국 먹거리와 전통 음식들을 찾아볼 수 있다. 아이스크림, 취두부, 탕후루, 꼬치류 등 다양한 먹거리를 체험해보고 싶다면 해주시의 수동가를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직접 둘에게 물어보았다. 예원씨, 중국에서의 삶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세요. 힘들진 않아요? 솔직히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처음에 중국에 왔을 때는 한국이 너무 그립고 한국 친구들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중국에 많이 적응해서 중국어도 배우고 중국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만나서 그냥 매일매일 즐거운 삶을 살고 있어요. 이채 씨는 중국에서 사는 것과 한국에서 사는 것 중 뭘 더 선호하세요? 중국과 한국에는 완전히 다른 장점들이 서로 있는데요. 중국은 넓고 엄청 크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많은 문화를 체험할 수 있고요. 한국은 뭐 저희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고 편안함이 주는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중국과 한국 중 어느 나라가 더 좋다? 이런 건 제가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